안녕하세요. MBC 아카데미입니다. 오늘도 리즌 9의 업데이트 변경 사항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듀얼 아르페지오에 대해서 배워봤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스케일 앤 코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께서 어쿠스틱 피아노 아무거나 하나 불러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에서 플레이어를 하나 여기에다가 붙여주실게요. 자, 좋습니다. 스케일과 코드를 변경을 시킬 수 있는 디바이스가 되겠는데, 자, 먼저 제가 단일의 노트를 눌렀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코드로가 연출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 바이패스를 시켜주시면 단음만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얘를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F 코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먼저 루트 키와 자, 스케일을 선택을 해주시는데, 자, C 키에서 메이저 스케일로 되어 있을 때는 자, C조의 다이어토닉 코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좋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자, 3노트가 아니라 트라이오드가 아니라 자, 4노트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4화음이 되겠어요. 자, 요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인버전의 기능을 시행을 시켜주시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인버전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인버전. 자, 이런 식으로 인버전을 시킬 수 있을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오픈 코드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펼쳐서 보이싱을 연출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좋은 기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옥탑을 하나 더 얹어서, 자, 그 다음에 옥탑을 하나 더 다운을 시켜서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컬러 노트, 즉 텐션을 더 붙여서 자, 11이 붙고 있죠?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얼터 기능이 또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얘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자, 그 코드가 이렇게 나오다가, 자, 다른 스타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주시고 눌러주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D7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연출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여기에서 만약에 녹음을 한다고 쳐볼게요. 자, 녹음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피아노 롤을 보시게 되면은 자, 단일 노트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가 자, 다이렉트 레코드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시고 녹음을 하시게 되면은 자, 그 코드가 그대로 여기에 또 자, 피아노 롤 상으로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자,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그죠? 노트가 이렇게 다 찍히게 되겠습니다. 자, 쉬프트 탭을 눌러서 빠져나오시고 자, 이번에는 여기 보시게 되면 Send to Track이라고 보이시죠? 자, 얘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자, 얘가 뮤트가 되면서 자, 단일의 노트가 찍혔던 게 이런 식으로 코드 디바이스를 거친 후로 변경이 돼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역할이라고 보셔도 되겠어요. 직접 변화가 되면서 녹음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단일 노트로 해놓은 다음에 자, 그걸 다시 미디로 컨버팅을 할 것인지. 자, 요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send to track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 자동적으로 바이패스가 되겠어요. 자, 왜냐면 이게 같이 연결이 돼 있으면은 난리가 나는 소리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바이패스가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다시 이렇게 지워서 돌아오고, 자, 이번에는 스케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C 스케일로 돼 있을 때는 자, 코드를 꺼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소리가 나고 있는데, 만약에 마이너로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즉각적으로 마이너 스케일로 연주가 되겠습니다. 나는 계속 흰 건반만 누르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께서 다른 루트 키로 변경을 하신다면은 자,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고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보실게요. 자, 지금 같은 음이 나오고 있죠? 자, 왜냐면 얘 같은 경우는 자, 스케일상에 없는 노트들은 자, 이런 식으로 자, 같은 노트로 표현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이때 만약에 여러분께서 노트 필터를 이렇게 켜주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소리가 나지 않고 있어요. 그죠? 자, 그림에서도 자, 이렇게 노 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요런 기능이 또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리디안 모드부터 시작해서 믹소 리디안 이렇게 모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펜타토닉 스케일도 있습니다. 자, 그죠? 자, 오음계의 스케일이 되겠죠? 자, 그런데 겹치는 음들은 자, 같은 음을 표현을 하고 있고, 만약에 블락을 하게 되면은 소리가 나질 않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잘못된 노트를 입력하는 거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소울을 하나 붙여주시고, 플레이어로 가신 다음에, 자, 이렇게 코드, 자, 디바이스를 하나 붙여주실게요.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얘를 가면, 자, 뭐 이런, 자. 자, 요런 걸 하나 붙여주실게요.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프리셋이 있는데요. 뭐, EDM 코드로 한번 해볼까요? 어때요? 굉장히, 편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 인스트루먼트로 가서, 자, 이번에는, 자, 닥터 옥토렉스를 하나 붙여주시고,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드럼 쪽으로 가시고, 일렉트로닉 드럼, 일렉트로닉 하우스. 자, 이런 걸 하나 붙여주실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자, 이렇게 룹을 하나 만들어주시는 거죠. 자, 좋습니다. 이렇게 룹을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께서 즉석에서 코드를 스케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소울로 돌아와서. 자,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녹음을 해 보도록 할게요. 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 퀀타이즈가 되게끔 해놨으니까, 자, 들어볼까요? 아,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복을 시켜주시고. 자, 좋습니다. 이번에는, 자, 인스트루먼트로 다시 돌아가서, 자, 다시 소울을 하나 붙여주시고, 자, 이번에는 베이스 패치를 하나 불러보도록 할까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베이스를 하나 불러주시고 그대로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자, 한 옥타브를 한번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툴 윈도우를 꺼내주시고 자, 여기에서 자, 피치를
마이너스 12를 해주시고 apply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들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스케치를 하실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하나의 아이디어를 대입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자, 플레이를 붙여주시고 자, 똑같이 자, 얘를 붙여주시고 코드를 붙여주시고 자, 얘 같은 경우도 자, EDM 코드로 변경을 해주신 다음에 자, 이번에는 플레이어로 가서 자, 여기에 듀얼 아르페지토를 하나 더 붙여주시는 거예요. 코드 밑에.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 다시 소어의 패치를 자, 베이스가 아닌 리드 신스로 가서 자,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주게 되면은 자, 아주 간단하게 아르페지터를 완성을 시키실 수가 있겠죠. 자, 아르페지터의 패턴도 한번 바꿔볼까요? 게이트의 랭스도 변화를 시켜주시고 아,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이제 플레이어의 디바이스들을 활용을 해서 간단하게 스케치를 할 수가 있고 자, 미디 시퀀싱을 편하게 하실 수가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좋습니다. 다음 강좌에서도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